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냥 끝날 일인데. 일종의 숙제 같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독립운동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아, 거절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한밤 자고 딱 일어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해야겠다. 부담감도 컸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외면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과업일 것입니다. 성남시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제안에 만화가들도 기꺼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2019년은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왜곡되거나 혹은 분단 이후 이념의 그늘 속에서 사라졌던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역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습니다. 그 대화를 잇는 방법으로 웹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백인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개성 있는 그림체로 기록하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그 첫 물꼬를 터나갈 45명의 만화가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성남시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이 장대한 프로젝트를 성남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좀 놀라웠습니다. 오픈을 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눈앞의 편의와 당장의 이익이 우선인 시대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업이라니 성남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2019년 4월 2일 드디어 1차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한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연길시였습니다. 제가 이 김원봉 선생 부분을 맡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냥 끝날 일인데 욕심에 뭐 아. 다른 후배 작가들한테 짐은 안 되지. 내가 빼를 놓을 때까지 어. 아, 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연변대학 내엔 이름 없이 산화한 무명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연해지는 가운데 작가들의 각오 또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하게 오르는데도 백두산은 결코 만만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에겐 더 모진 행군이었을 텐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여전히 그 뜨거운 전기를 뿜어내는 백두산처럼 다가오더군요. 천지에 올라서자 우리의 소원 통일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땅을 밟고 오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북한의 만화가들과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은 일종의 숙제 같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대부분의 작가는 마음의 부담과 함께 숙제를 해야겠다는 의미감에도 그렇다고 또 그런 뭐랄까 뿌듯함?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걸로 확장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동의와 동조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훈춘시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경 도시였는데요. 일제로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조선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곳이었죠. 무엇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북한 땅이라는 사실에 분단 조국의 서글픔이 밀려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으로 향하는 길, 한참을 달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순국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암시라도 하듯 김좌진 장군은 노선을 달리했던 박상실의 총탄에 맞아 숨져야 했는데요. 그 비극이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겁이 좀 많이 나요. 잘할 수 있을지 혹은 자칫 이걸 너무 가볍게 다뤄서 이 중요한 인물들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 전달을 하거나 혹은 그냥 한번 보고 잊혀지게 전달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재미를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계속 저 끄트머리에서 자꾸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재미와 의미 모두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웹툰 작가들 모두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해림시에 있는 한중우의공원에선 항일투쟁의 생생한 역사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딨냐? 그 목적은 자기들 식민지를 지배하지 않거든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의 경우에 식민지를 지배할 때 식민지 지배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하고 영국에서 마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제한하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장 좋은 식민지에 가까운 데가 자기가 대륙으로 침략을 나갈 때 한국이라는 나라, 대만이라는 나라, 오키나와 다 목적시켜버리죠. 식민지를 만들어버리죠. 가까이 있으니까 식민지 비용이 더 많아요.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으로 만주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 민족학교를 세우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탄압이 가혹해질수록 무장투쟁은 더 조직적이고 견고해졌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갈까? 과연 또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지만 또 가야 된다라는 게 약간 사명감 같으면서도 또 이게 또 아 어떻게 좀 누르면서 가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1차 답사단의 마지막 여정은 하얼빈역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었죠. 당시 안중근 의사가 쏜 총성은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엔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2차 답사의 여정을 위해 우린 상해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임시정부가 탄생한 곳이었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아주 중요한 성남시가 그동안 시승격된 이후로 역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장님 되시고 나서 이 독립운동사에 상해시에서 북동쪽에 자리한 홍커우 공원을 찾았는데요. 여전히 청년 윤봉길의 조국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5.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대한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난다 였습니다. 그렇게 윤봉길 의거는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는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난징시도 방문했습니다. 아동,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이 유독 많았던 곳이었죠. 전쟁과 야만으로 얼룩진 20세기라지만 이보다 더 잔혹할 수 있을까? 인간이기에 그 공포 또한 얼마나 컸을지.
오늘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항저우로 이동해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숙소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안한 잠이란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겠구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피난, 긴 시간을 피난을 했고 그 피난처에 이렇게 오늘 100주년을 맞아서 오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오게 된 거, 수생각해본 그분들의 되게 힘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편하게 온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100주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와가지고 되게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3.1운동 그리시면 그거 하다가 저기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뻔히 알면서도 싸워서 그렇게 자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명한 것은 세계 유례상 저 별로 저 비슷한 예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처였던 충칭시엔 한인들의 옛터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가난의 흔적들은 일제에 굴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도시로 변신 중인 충칭시가 이곳을 언제 어떻게 허물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감도 더 커져갔는데요. 여기만큼은 이렇게 지키지 않은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찾아낸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만 400여 곳, 앞으로 발굴해야 할 곳도 많다고 하는데 항일운동의 사적지 보존 또한 더욱 절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정은 광저우 기의 열사능원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 정부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투쟁한다는 것, 조국의 독립이 목숨보다 더 간절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가족이, 사랑하는 연인이, 청춘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그들을 떠올리며 우린 긴 여정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바꿔차고 스스럼 없이 침략의 원인들을 향해 폭탄을 던진 거대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예, 좋은 시간 보냈고요. 좋은 서재 얻어서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같이 한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 즐거웠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사가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 같았어요. 예, 이 기분을 가지고 공고에 전념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작품 만들겠습니다. 그럼 잘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열단원이나 독립운동가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온 게 제일 마무리가 뜻깊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왔다가 가슴 속에 뭔가 아주 무겁게 다가가는 느낌입니다.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작업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겠습니다. 울컥하고 가슴에 담아가고 작품에 도움이 됐다니까 저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 웹툰 작가들에 의해 부활한 독립운동가들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대중예술 매체 웹툰으로 현재에 다시 모셔와서 그분들의 노고했던 삶을 되새기고자 마련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위대한 정신을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게 우리 일단 늘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그걸 웹툰으로 그렸다고 하니까 너무나 사람들한테 친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백인의 독립운동가를 현실로 모셔오는 성남시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본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세요.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100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 200분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그때 가졌던 마음, 의식,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행동하시는 모습들이 대부분 일관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 말고 남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은 남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생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찾으면서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만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선시 좀 찾고 독립운동사의 균형감 있는 이제 그 인물 독립운동가를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대단한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거의 만화 같고 영화 같고 영 같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표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이제 100주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 분들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 호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은 그동안은 좀 너무 높게 있어서 시민들께 가깝게 오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독립운동가분들을 이제 옆집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불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웹툰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으로 독립운동사가 이제 이렇게 재발굴되고 재조명되고 한다면 좀 편하게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 이름을 듣고 아 그분은 그분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홍범도 장군을 제가 맡고 있는데 아주 예전에 만화가협회에서 그 작가들에게 창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뭐 이제 다른 작품 때문에 그 카자흐스탄에 가고 싶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 백두산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 마운틴인가? 뭐 백산 정도의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알마티까지 가고 다 갔는데 알마티에서 홍범도 장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약간 재료 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분을 모르는데 뭔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분이 저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닥부터 다시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일생의 어느 부분을 쭉 모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독립운동사 전반적으로 모여지는 좀 색다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이거는 공부를 위한 프로젝트라든가 소개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작품이다. 그렇게. 이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삶을 조명하고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일종의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김상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아리랑이라는 이제 책을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스테셀러 작품인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주의권에서 활동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됐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되게 가슴을 울리는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예, 만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 만화란 자체가 역사적인 이렇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만화를 옮기게 되면 만화란 매체가 대중 매체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뭐 프로젝트가 사실 독립운동가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독자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역사를 꼭 알아야겠다. 근데 굳이 뭐 역사 책처럼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만화를 구독하시면 편안함 속에 오는 되게 강렬한 어떤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쉽게 잘 스며들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상희 자료가 그 김상희 아리랑이 원작이고 생각 외로 많이 없어요. 그 이제 그쪽에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항일 운동과 독립 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지난 이제 한 반세기 동안 이제 그런 사실들을 외면하거나 좀 알려지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예, 되게 좀 유의 자료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념한다는 것들이 많이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올해 100주년의 의미는 상당히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100주년이 사실 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다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관계나 이런 것도 봤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삶을 조명하고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일종의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아마 많은 독자들에게 많은 영광과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기 독립운동가는 고강순 의병장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60될 때까지도 이제 그때부터 독립운동 의병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의병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의병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신 집안입니다. 이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제치하로 들어가면서 그런 조명이 많이 받으니까 책도 많이 출간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고광순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없어요. 그 A4지로 출력하면 한 10페이지 될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로 이제 이렇게 전라도 쪽 유족분들을 만나러 한번 내려갔다 왔었죠. 한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소 듣고 자료를 좀 넘겨주시는 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 만화 그리고 이렇게 등신이 작아요. 좀 귀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게 되는데 단장님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맨날 이 등신에 좀 어린이 만화 애들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의병장이랑 독립투사들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중국 가수까지도 어떻게 그려야 되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의나 이런 만화도 있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번쩍하면서 내가 저걸 하면 재밌게 나오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 만화의 이제 그 특색이랄까 재밌게 그리고 좀 애들 좋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무역 전쟁으로 시비를 자꾸 걸고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그걸 좀 기사도 보고 읽으면서 보니까 저기 일제치하 그전 시대랑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주로 어린 독자층이 보기를 원하거든요. 유족들도 그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어린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감상을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국이. 독자들도 그때랑 비슷한 의병들의 마음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웹툰을 그리는 자체가 이 시기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룰에 맞지 않게 일본이 이제 무역보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무역보복하는 그 자체가 일본의 정치 보수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정치 입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만화를 한다는 게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체도 그런 운동의 그런 작업의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조명하 의사라고요. 대만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을 이제 만나고 그러려고 하는데 때마침 일본에서 그 히로히토 외왕의 장인 구니노미야 육군 대장이 오거든요.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해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저 사람을 척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걸 실천에 옮기죠. 이분이 매력은 그냥 평범 자체예요. 이분은 그냥 오롯이 그냥 당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하고 또 혼자 그 군노미아를 척살하는 과정까지 오롯이 혼자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외로움과의 싸움. 어쨌든 단독으로 하니까 정보력도 부족할 거네요. 그런 내면적인 걸 이제 많이 표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독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는데 알려진 분들이 있고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생각. 알려진 분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기까지의 고뇌와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문명 독립운동가라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잘 좀 찾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독자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도시에서 적용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남시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우리나라 국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백인의 웹툰 작가님과 그분들께서 선정하신 백인의 독립운동가를 1대1로 매치를 해서 3년간 독립운동가 웹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3인 업로드가 된 거죠. 그래서 8월 8일날 처음 업로드가 됐고 오늘도 목요일마다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인, 내년 33인, 내후년 33+1. 1은 저희들끼리 한 얘기인데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지금 한 분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남북이 함께 그릴 한 독립운동가를 남겨뒀습니다. 성남시와 45인의 만화가들이 그려낸 33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독립운동가 웹툰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멋진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남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최신 ICT 기술과 결합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시민들입니다. 성남시는 독립운동가 정신을 잇는 그 위대한 시민의 역사 또한 새롭게 써 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함께 독립운동가 정신을 계승하는 웹툰 프로젝트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백인의 만화가와 백인의 독립운동가가 만나는 그날이 오면 100개의 이야기가 온 국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독립운동이라 믿습니다. 다시 쓰는 독립운동 100년의 역사, 언제나 성남시가 앞장서겠습니다.